안녕하세요. 딸리안 레시피입니다. 여름에는 콩나물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입맛이 살아납니다. 이제 깨끗하게 씻은 콩나물 300g이에요. 물은 조금만 넣고, 요만큼만 넣고, 뚜껑을 덮고 5분 동안 삶아주시면 돼요. 찌듯이 하는 거라서 콩나물에 물을 너무 많이 넣고 안 하셔도 돼요. 5분이 지났어요. 불을 끌게요. 삶은 콩나물을 아주 차가운 물에 바로 넣으세요. 그래야지 콩나물이 아삭아삭해요. 오이 한 개를 이렇게 채쳐주세요. 요새는 채칼이 이렇게 좋은 게 나왔어요. 가운데에는 씹어보면 안쓸 거예요. 수분이 많아서. 크래미 6개를 잘게 잘게 찢어주세요. 파프리카 반 개도 얇게 채 썰어주세요. 그래야 이제 콩나물 식감하고 비슷해요. 콩나물은 꼭 넣어야 되지만요, 요 나머지 재료들은 집에 있는 재료로 적당히 바꿔 쓰셔도 돼요. 냉채는 소스가 중요하잖아요. 겨자냉채 소스를 제가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이제 톡 쏘는 맛이 겨자도 중요하지만 정말 마늘이 또 중요해요. 이제 미리 이렇게 지쪄 갖고서 누렇게 된 마늘은 이제 알싸한 맛도 적고 마늘이 약간 누린내가 있거든요. 그래서 덜 맛있어요. 그래서 싱싱한 이렇게 통마늘로 다져 주셔야지 훨씬 맛있습니다. 오늘 이 클로 쓰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거 하려고. 요 마늘 양이 한 스푼 정도 되는 양이에요. 큰 스푼으로. 됐습니다. 연겨자 한 스푼이에요. 올리고당 한 스푼입니다. 이 연겨자가 이게 막 식초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면 이게 잘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올리고당에다 이렇게 잘 섞으세요. 그러면은 이게 잘 풀어지죠. 그 다음에 설탕 넣으세요. 두 스푼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잘 녹여주세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순서가 참 중요해요. 꽃소금 작은 스푼 하나요. 이것도 잘 녹여주시고 녹이는 것부터 먼저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사과식초 4스푼입니다. 물 3스푼이요. 이게 진간장 반스푼인데 이거 조금 넣는 게 정말 맛이 또 차이가 있어요. 아주 감칠맛이 납니다. 다진 마늘 1스푼이요. 이 조합이 정말 맛있어요. 콩나물을 먼저 이렇게 넣으시고요. 콩나물에다 소스 반을 먼저 넣고 이렇게 주물좀 뭐랄 간이배 들어게 묻혀주신다 그러나 이렇게 이렇게 묻혀주세요. 나머지 재료에 다 넣으시면 돼요. 거의 집에 있을 법한 재료들이잖아요. 근데 소스 하나만 만들어서 정말 이제 특별한 반찬이 되는 거죠. 식탁에서 와 소리가 나오죠. 이렇게 묻혀갖고 차갑게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요새 더워서 그런지 우리 식구들 이거 해놓으면 정말 남아나지가 않아요. 얼마나 잘 먹는지. 콩나물로 색다른 반찬에서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입맛이 살아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